I know sooner or later it will come. The day that I know I'm in love. Will it feel warm and dry? 안녕, 우연히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더위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젠 정말 본격적인 가을겨울 시즌인 것 같아요. 제 최애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전 특히나 이번 FW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사실 또 FW 시즌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켓도 좋아하지만 니트를 특히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니트를 잔뜩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오늘은 올해 FW 첫 니트 영상을 스타트를 끊을 거고요. 오로 브랜드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우연이들한테 오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우연이들 위한 이벤트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은요. 요렇게 지금 니트 가득한 코디들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착장 소개하기 전에 오로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니트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색감도 중요하고 실루엣도 중요하지만 딱 받고 나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촉감입니다. 왜 약간 좀 되게 부드럽고 촘촘하고 촉촉한 니트는 입자마자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오늘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모든 니트가 입었을 때 촘촘하게 이렇게 살을 포근하게 감싸요. 따끔거리거나 까끌거림도 하나 없는데 심지어 입자마자 보온감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오로에서 선보이는 오로지 컬렉션이 있는데 이 오로지 컬렉션은요 좀 차별화된 디자인이랑 소재 그리고 퀄리티를 심지어 가성비 있게 만나볼 수 있는 라인이고 제가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템은 이제 우리 우연이들한테 선물로 준비한 요 니트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니트 가디건이 보면은 지금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사이즈는 스몰이랑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사이즈별로 색깔 두 개 골라서 두 가지 착장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가디건들은요. 울 100%인데 심지어 메리노울 원사 100%예요, 여러분. 메리노울 하면요. 원사 자체가 정말 가늘어요. 정말 얇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따끔거리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촘촘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소재인데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사에 따라서도 실루엣이라든지 핏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트는 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차콜 컬러는 M사이즈를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일단 워낙에 미니멀한 디자인이고 핏 자체는 굉장히 레귤러한 핏이기 때문에 바지, 뭐 스커트, 원피스 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실루엣이에요. 그리고 좀 레귤러한 핏감인데 팔 부분 봤을 땐 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너 챙겨입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트 가디건 보면은 넥라인이 좀 높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추를 전부 다 클로징을 하면 굉장히 단정 하고 깔끔한 룩으로 또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니트 가디건을 이제 클로징하는 것보다 다 풀어헤치고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 풀러서 또 연출을 하면은 이 흐르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또 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매 끝이라든지 뭐 이렇게 넥라인 쪽 그리고 밑단 보면은 이렇게 좀 도톰하게도 짜임이 살짝은 잡아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루엣 자체가 마냥 흐르고 날린다기보다는 또 살짝 깔끔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오로라고 쓰여진 자개 버튼이 또 장식으로 귀엽게 달려있거든요. 가디건 입을 때 저랑 다르게 좀 클로징해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단에 하나 정도는 또 푸르는 거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밑에 하나 딱 풀었을 때 떨어지는 이 라인 있죠? 요 V라인. 전 이게 또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짝 하나 정도는 풀어서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차콜 컬러는 또 이렇게 한번 코디를 했고 이 차분한 하늘색 컬러 제품은 제가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는데 사실 미디움 사이즈 자체가 엄청 오버스럽고 널널하지 않은 레귤러 핏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S사이즈 입었을 때 너무 좀 슬림하거나 너무 막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살짝 걱정은 했었는데 입어보니까 딱 그 포멀핏의 정석으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템 가디건 포멀한 핏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체형이시라면은 스몰 사이즈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팔뚝 봤을 때도 들러붙는다기보다는 살짝의 널널함도 느껴지고요. 또 워낙에 단정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지랑 코디했을 때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멀 핏이기 때문에 한번 맨살에다가 단독으로 입어봤는데 메리노울 소재라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나 폭닥폭닥합니다. 속옷 하나만 입고 입었을 때도 따끔거린다든지 깔끔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딱 이렇게 보면은 이 폭닥폭닥함과 부드럽고 촘촘한 게 혹시 화면으로도 보이나요, 여러분? 니트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게 진짜 딱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좀 나는 질 좋은 오래 입을 수 있는 니트 찾고 있다 하시면 저는 오로 브랜드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제 가디건 말고 나는 좀 단정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라운드는 니트 찾으신다 하면은 지금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색감부터 너무 예쁜 이 니트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중에 약간 또 포인트 되는 컬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파란색? 그냥 하늘색이라기보다는 살짝 에메랄드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청록빛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정말 예쁘고 비비드한 청록색 컬러입니다. 요 라운드는 니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그런 터치감이다. 요런 깔끔한 라운드는 니트는요 그냥 좀 따뜻한 이너랑 그냥 단정하게 입기도 괜찮은데 모델 컷 보니까 또 살짝 올라오는 반폴라티랑 연출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스루 타입의 이너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정하고 깔끔한 라운드 넥 스타일도 요렇게 이너로 살짝 포인트 줘서 살짝 꾸안꾸 코디 포인트 주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처럼 요렇게 스카프도 하나 둘러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요렇게 넥라인 요 짜임이라든지요 또는 소매 부분 지금 보면 짜임이 굉장히 도톰하고 쫀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헤라시 공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니트들 보면은 이런 헤라시 디테일 하나로도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우 진짜 이거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실루엣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린 니트 중에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우연이들이 알 텐데 저는 V넥 니트를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니트 코디가 그냥 단독으로 착용을 하는 것보다 셔츠랑 블라우스랑 레이어드했을 때 예쁜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넥라인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니트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의 약간 저의 최애 니트는 이 제품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넥라인이 딱 레이어드해서 입기 괜찮을 정도의 적당한 파임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헤라시 도톰하게 아주 짱짱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실루엣 보면은 니트 자체는 좀 약간 흐르는 핏이지만 끝부분에서 살짝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길이감이거든요, 여러분.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사이즈는 여유감 있게 느껴지지만 길이감이 엄청 길지가 않아요. 딱 골반에서 예쁘게 떨어지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셔츠나 블라우스 끝을 살짝 꺼내서 약간 요런 디테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이 니트도 보면은 이렇게 촉감 부들부들하고 폭닥폭닥한 메리노울 100% 원사 오로지 컬렉션 라인이에요. 또 오로가 의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방도 정말 많은데 아니 가방 디자인도 다 예뻐가지고 저 좀 놀랬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 코디에다가는 요 가방을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또 이런 나일론백 정말 핫한 트렌드죠. 그리고 또 실용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요런 원통형 디자인인데 사실 그냥 블랙 컬러의 나일론 원통형 백 하면은 되게 무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소매 부분 요렇게 또 셔링이 들어가 있고 요런 레이스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무난한 스타일이지만 또 흔하지 않은 디테일들로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은 오로의 시그니처인 요 펄 진주 키링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독특합니다. 바깥에 요렇게 또 포켓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또 수납도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방 디자인도 좀 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이 제품인데 니트가 아니고 맨투맨 제품이에요. 여러분 사실 FW의 이제 꽃 중에 꽃이 저는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항상 FW 했을 때 레드 공식이 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레드 아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백설공주 레드입니다. 그 진한 체리 방울이 살짝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레드의 정석 같은 컬러고요. 맨투맨 하면은 좀 까끌거리고 살짝 뻑뻑한 약간 단단한 그런 소재의 맨투맨들도 있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밀도 코튼 원단이기 때문에 니트도 아니면서 맨투맨이 여러분 촉촉해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루엣 자체가 막 단단하게 굳어있고 좀 부해 보인다기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내추럴하고 유연한 실루엣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은 맨투맨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컬러 예쁘고 브랜드 로고 있었으면 살짝 심심했을 법한데 사실 이 로고에도요 여러분 이 원단 부분은 약간 이런 패턴이 또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레이스 너무 과하고 화려하면은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근데 되게 작고 귀여운 이런 컷오프 레이스이기 때문에 데님 팬츠에다가도 그냥 휘뚤마뚤 매치했을 때 좀 꼬안꼬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핏 자체는 널널한 오버사이즈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 길이감이 엄청 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웬만하면 좀 귀엽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예쁜 백설공주 빨간 컬러는요 또 29cm 단독 컬러라고 하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맨투맨 코디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은 좀 포인트 줘가지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맨투맨 코디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거 가방 실루엣 보면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죠. 이 친구도 오로 가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오로가 새겨진 이런 버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 크랙감도 되게 빈티지하게 잘 들어가 있고 너무 창백한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은 아이보리가 나는 그런 화이트 컬러여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 은근 포인트, 후안쿠 포인트 주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가방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약간 이런 두께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근 넣고 싶은 건 또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가방이어가지고 미니백으로 이것도 좀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투맨에 이 친구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지금부터 니트 쇼핑을 시작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확신의 니트 맛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품질도 퀄리티도 정말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는데 29cm에서 5호로 쇼케이스 기획전 진행되고 9월 6일에는 따끈따끈한 신상이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29cm 단독 할인에 더블 할인 쿠폰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우연히들 이한 이벤트는 또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 이것도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